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차량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출시된 그런 차량이에요. 그래서 뭐 페이스리프트된 C클래스나 풀체인지된 A클래스 뭐 이런 모델 말고 아예 이전에 한 번도 여러분들께서 보신 적 없었던 바로 그런 모델입니다. 바로 메르세데스 AMG GT 4도어 쿠페라는 모델인데요. 이름도 굉장히 길면서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차주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바로 이전에 아예 없었던 새로운 모델을 벤츠가 출시를 했고 해외에서는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뭐 올해 말에 출시되어야만 했었지만 다른 차량들도 그렇다시피 뭐 인증 문제로 인해서 또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확실하게 우리가 직접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에 직접 보기 전에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께 2018년 마지막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AMG GT 4도어 쿠페라는 모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전에 미리 메르세데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살짝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로 준비를 해놨는데요. 메르세데스에는 세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승용차를 만드는 브랜드가 있고요. 그리고 메르세데스 AMG라는 고성능 차를 만드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EQ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EQ는 바로 뭐 전기 모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순수 전기차 혹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최근에 많이 출시되는 EQ 부스트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쓰는 EQ 부스트 엔진을 갖고 있는 차량들도 모두 EQ 브랜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차량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메르세데스는 이렇게 벤츠와 AMG, EQ 브랜드라는 요세 가지 브랜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그 AMG GT 4도어 쿠페라는 모델은 여기 메르세데스 AMG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AMG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릴까 해요. 물론 아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AMG라는 모델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추가되고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추가되고 삭제되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표로 한번 보시면은 가장 하위 AMG는 43 AMG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AMG 45가 있고요. 그 위에는 AMG 53, 마지막 AMG 63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뭐 SLK 55도 있었고요. 뭐 G 65도 있었고 S클래스 65 AMG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되는 차량들 중에 뭐 단종된 차량도 있고 없어진 차량들도 있습니다. 현재 판매될 예정인 53 AMG도 있고요. 판매되고 있었던 43이나 45, 그리고 63 AMG 현재는 이렇게 네 가지 라인업으로 국내 AMG 모델이 구성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43 AMG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써놨지만 C43 세단, 그리고 C43 쿠페, 그리고 18년식에 있었던 E43 세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GLC 43 AMG와 GLC 43 쿠페 AMG 모델도 있었어요. 그리고 45 AMG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단종돼서 새롭게 바뀌길 기다리고 있는 A45 AMG, 그리고 CLA45, GLA45 AMG도 있습니다. 그리고 53 AMG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내에는 출시를 안 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출시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들이에요. 국내도 아마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53 같은 경우에는 약간, 네, 잘 모르겠는데 CLS53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내년에 출시가 될 거예요. CLS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었고 CLS 63 AMG가 단종이 됐기 때문에 53 AMG는 반드시 국내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이제 벤츠 AMG 시그니처 같은 모델이죠. 바로 63 AMG입니다. 뭐 C63과 C63S가 있고요. E63도 63과 63S, 그리고 S63 쿠페도 있습니다. 세단과 쿠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GLC 63 국내에는 아직 출시는 안 했지만 한번 전신은 했었어요. 전신은 했었고 아직 출시는 안 했고 GLE 63과 63S가 있고요. G63 AMG 이렇게 63 모델은 또 굉장히 가장 중점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웬만한 그런 라인업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AMG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뭐 10개가 넘는 굉장히 많은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고성능 브랜드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벤츠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더이 AMG 신경을 쓰고 있고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 AMG라는 모델은 정말 다가가기 힘든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슈퍼카에 버금가는 그런 뭐 소위 말해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포르쉐 버금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와, AMG다. 정말 드물게 볼수 있는 그런 차량이었는데, 요즘에는 표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4.3도 생겼고요. 4.5도 생겼기 때문에 문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예전에는 AMG는 무조건 1억이 넘었어요. 1억이나 2억. 정말 억을 줘야만 살수 있는 차량들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할인 좀 받고 하면 6천, 7천만 원대에도 AMG 모델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AMG에 대한 그런 뭐 동경과 인식들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문턱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꼭 레이싱이나 그런 막 위압감을 주기 위한 AMG가 아닌 일상 뭐 출퇴근용이나 일상생활용에서도 충분히 그런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즐기기 위한 AMG도 이렇게 탄생이 되었고 AMG 흐름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AMG 모델들 중에서도 이제 끝판왕이 있어요. 끝판대장격인 모델이 있는데 바로 AMG GT 모델입니다. 벤츠의 슈퍼카라고 불리는 바로 AMG GT 모델이 있어요. 이제 앞전에 이 선대에 SLS라는 걸윙도어가 장착된 모델이 있었습니다. 뭐그 모델의 후속이다 아니다라는 말이 많지만 벤츠의 슈퍼카라는 포스를 낼수 있는 유일한 차가 바로 AMG GT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AMG GT라는 모델은 뭐 운동 성능이나 가격뿐만 아니라 딱 봤을 때 외관에서부터 그런 슈퍼카의 느낌이 나게 돼요. 물론 뭐 람보르기니나 페라리에 비해서는 조금 포스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AMG GT만 딱서 있거나 도로 위에서 이 차를 보게 되면 아, 저 차는 예사롭지 않은 차다라는 거 바로 알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롱로드, 쇼테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는 굉장히 길고 뒤에는 굉장히 짧아요. 요 구조를 롱로드, 쇼테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델만 하더라도 지금 라인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AMG GT가 있고 GTS가 있고요. 그리고 GT의 로드스터, GTS의 로드스터, 그리고 더 고성능 모델인 GTR 모델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GTR 프로라는 또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요 GT 하나만으로도 지금 6개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어요. 벤츠라는 브랜드는 정말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같은 GT임에도 이렇게 차등을 둬서 조금 더 선택권을 넓게 줄수 있도록 소비자를 조금 더 생각해서 이렇게 차량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규모가 작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규모도 크고 충분히 이런 니즈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 모델에서도 굉장히 많은 라인업을 만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AMG GT 모델은 아시겠지만 투시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 명밖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벤츠라는 브랜드는 또 계속해서 영역을 넓히고 또 새로운 라인업을 구축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AMG GT에서 문을 두개더 붙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르쉐가 그랬던 것처럼 아 세단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한 것처럼 AMG GT에 문을 두개더 붙여보자 해서 탄생한 모델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AMG GT 4도어 쿠페라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AMG GT에서 문을 더두개 붙여서 이제 기존의 CLS 63 AMG가 갖고 있던 그런 쿠페형 세단, 고성능 쿠페형 세단의 자리를 이제 AMG GT 4도어 쿠페가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CLS 63 AMG 모델은 단종이 되었어요. CLS는 53 라인업이 가장 최상위 라인업입니다. 그래서 AMG GT 4도어 쿠페가 새롭게 이전에 없던 완전한 뉴 클래스예요. 뉴 클래스인 AMG GT 4도어 쿠페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자마자 뭐 이렇게 생겼어. 되게 이상하게 생겼네. 처음 보셨기 때문에 되게 낯설 수도 있어요. 물론 익숙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좀 이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부분은 벌써 해외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모델이지만 또네 가지 라인업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AMG GT4 43, 53, 63, 63S 벌써 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차량이지만 약간의 뭐 엔진도 다르고 외관도 약간씩은 달라요.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또 선택권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놔뒀습니다. 또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고요. 딱 보시자마자 느끼셨겠지만 CLS 클래스와 굉장히 겹친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전에 벤츠가 갖고 있던 쿠페형 세단을 대표하는 모델은 바로 CLS였습니다. 그리고 CLS가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존재감도 독보적이었는데 갑자기 근본 없는 애가 나타나서 나 4도어 쿠페 차량이야라고 딱 하니까 CLS가 흠칫 놀라죠. 이 새끼 뭐지? 이놈 뭐지? 하면서 이 경계를 합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내 최상위 라인업인 63이 단종이 돼요. 그래서 CLS는 한 단계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이제 AMG GT 4도어 쿠페 모델이 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CLS 클래스와
AMG GT4도어 쿠페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은 디자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성능이나 퍼포먼스적인 부분은 이제 내년에 국내 출시하게 되면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눈에 익어야 되잖아요. 아직 익숙치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CLS와 어떤 차이가 있고 아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를 알고 계시면 확실히 아 CLS와는 완벽하게 다른 차다라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옆모습 사진을 준비해놨는데요. 얼핏 차를 많이 알지 못하고 살짝 보시면 거의 비슷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낱낱이 살펴보면 물론 완전히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정확히 다른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더 길고 크고 얼마나 더 넓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제원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AMG GT4의 전체 길이는 64mm가 더 길고 너비, 폭은 63mm가 더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와이드해 보이겠죠. 높이는 12에서 최대 25mm까지 더 높아요. 그리고 안에 무릎 공간, 즉 휠베이스라고 하죠. 요 탑승객이 느끼는 실내 거주 공간은 AMG GT4가 11mm 더 깁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 느껴질 만한 차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무게는 AMG GT4의 가벼운 라인업도 있고 조금 더 무거운 라인업도 있습니다. 무게 자체는 뭐 크게 상이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원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AMG GT4가 조금 더 길고 넓고 더 높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차량에 대해서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해요. 그래서 전면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을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로 미리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가장 위쪽을 보게 되면 여기 CLS도 굉장히 육덕진, 굉장히 글래머러스한 보닛을 가졌지만 GT4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쪽에 힘줄이 두 개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더 강하고 더 우람한 그런 근육질의 느낌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네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라디에이터 그릴일 거예요. 근데 두 차량 모두 다 밑으로 넓어지는 파나메리카나 그릴을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CLS 같은 경우에는 AMG 53 모델도 세로형 그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GT4도어 쿠페는 세로형 그릴이 적용되어 있다는 게 그릴에서 가장 큰 차이예요. 그리고 헤드램프 부분, 얼핏 보면 비슷한 듯 보이지만 헤드램프 디자인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범퍼의 느낌도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AMG 모델의 특징인 이런 A-Wing이라는 그런 범퍼가 AMG GT4도어 쿠페에는 적용되어 있지만 CLS에는 그냥 양쪽에 두 개의 카나드만 적용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앞모습에 이어서 옆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두 차량 모두 이제 쿠페형 세단이다 보니까 조금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앞모습, 헤드램프 부분이 다르고요. 범퍼가 달라졌기 때문에 앞모습이 가장 다르고 그리고 여기 핸더 쪽, 프론트 핸더 쪽, 운전석 쪽에 여기 덕트가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을 자세히 보면 둘 다 굉장히 그린하우스가 얇아요. 얇고 좁지만 위에 AMG GT4 같은 경우에는 4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그리고 뒷좌석이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여기 트렁크로 넘어가는 C필러 쪽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피스로 나눠져 있고 CLS는 피스가 세 개입니다. 네, 세 개의 피스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고요. 아무래도 조금 더 길어 보이고 스포티해 보이기 위해서 4피스를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테일램프 디자인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옆모습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이제 측면 캐릭터 라인에 크게 힘을 주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둘 다 플랫폼을 같은 플랫폼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루엣은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모습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른 부분이 꽤 있어요. 이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AMG GT4는 패스트백 스타일이라고 해서 그 아우디 S7, A7이나 포르쉐 파나메라처럼 트렁크가 완전히 다 열려요. 그래서 트렁크 이쪽 끝부분만 열리는 게 아니라 아예 유리까지 열리는 구조입니다. CLS는 세단이기 때문에 E클래스처럼 트렁크만 열립니다. 그래서 이 뒤로 떨어지는 라인 자체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53 AMG에도 리어 스포일러가 작게 순정으로 들어가지만 63S는 완전히 크게 들어갑니다. 그 43이나 53은 가변식 리어 스포일러가 들어가서 평소에는 내장되어 있다가 속도가 빨라지거나 버튼을 누르면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테일램프가 다르다라는 부분도 알 수가 있고, 이런 머플러 쪽, 듀얼 머플러 쪽도 원형이냐 사각이냐의 차이가 있고, 43이나 53, AMG GT4는 둘다 원형입니다. 네, 둘다 원형이고, 여기 디퓨저, 네, 트렁크 밑에 쪽 디퓨저 부분도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차량이 같은 플랫폼을 공유를 해요. 이 클래스도 같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실내를 보게 되면, 뭐가 달라진 거야? 거의 똑같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우실 수도 있습니다. AMG GT4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클래스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뭐야, CLS랑 인테리어가 똑같잖아 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플랫폼을 공유하고 모듈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일단 핸들 디자인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알칸타라를 쓰고 했지만, 뭐 소재의 차이는 있지만 디자인은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뭐 요런 중앙 대시보드 느낌도 거의 똑같고요. 송풍구도 똑같습니다. 12.3인치 화면도 동일하고, 그리고 여기 센터 콘솔 쪽이 조금 달라요. 센터 콘솔 쪽은 어떤 차와 유사하냐면, 이제 AMG GT.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은 GT4고요, 오른쪽은 AMG GT입니다. 그래서 GT의 그런 캐릭터를 많이 가지고 와서 심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GT와 약간 섞어 놨어요. 그래서 CLS와 AMG GT를 약간 섞어 놓은 게 AMG GT4다. 그래서 4도어 쿠페에 이런 성능을 섞어 놨다라고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애매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CLS가 나왔을 때도 되게 애매했잖아요. 스포츠카도 세단도 아닌 것이 CLS다라고 했는데 이게 대박을 쳤죠. 그래서 이 차량도 아마 대박을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완전히 없던 라인업이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거 좋아하시는 뭐 사람들, 고객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차도 되게 멋있게 나왔어요. 저도 실제로 아직 못 봤지만 실제로 보면 정말 포스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 이제 1열을 비교해 보면 63S기 때문에 거의 버킷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국내 사양도 이렇게 들어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국내에 이네 가지 라인업, 43, 53, 63, 63S가 다 들어올지도 미지수예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CLS 53은 편안함에 맞춰져 있고, 63S는 조금 더 레이싱 DNA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시트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뒷좌석을 한번 살펴볼게요. CLS도 원래 4인승에서 5인승으로 바뀌었고, AMG GT4도 광고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4명이 편하게 타면서 이제 레이스를 즐길 수 있다는 컨셉이기 때문에 뒷좌석도 3명이 앉을 수 있는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의 유사해요. 같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 스피커의 모양도 유사하고 도어 캐치 쪽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랜저가 아슬란과 거의 똑같았던 것처럼, 그래서 아슬란이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거의 똑같아요. 뒷좌석은 뭐 시트의 형상이나 소재 부분에만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런 구조 자체는 거의 90% 이상 동일하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AMG GT4도어 쿠페가 나오게 되면 어떤 차들이 긴장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는 바로 아우디 RS7입니다. 아우디는 A7과 S7 그리고 RS7으로 나뉘게 되는데, A7과 S7은 CLS가 커버할 수 있어요. CLS 450이나 CLS 53 AMG가 커버할 수 있지만, RS7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나 성능적으로 봤을 때 CLS가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MG GT4가 커버를 할수 있겠고요. RS7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억 7천 정도가 넘기 때문에, AMG GT4도어 쿠페가 커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포르쉐 파나메라 모델이에요. 포르쉐 파나메라는 알고 계시다시피 금액이 거의 1억 5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CLS는 아예 애시당초 경쟁 차종이 될 수가 없어요. 경쟁 차종이라는 것은 성능적으로나 가격적으로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CLS는 배제가 되고요. AMG GT4의 43, 53, 63, 63S 중에서 포르쉐 파나메라의 4S나 뭐 GTS나 터보 모델들이 이제 하나씩 짝을 맞춰서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MG GT4도어 쿠페의 실질적 경쟁 차종들은 요두대 차량입니다. 패스트백이라는 구조상의 동일함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경쟁 차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AMG GT4도어 쿠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전에 없던 클래스고 완벽히 새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미리 나오기 전에 프리뷰 형식으로 한번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성능 부분, 뭐 디자인이나 직접 나오게 되면 제가 직접 한번 타보고 만져보면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차가 있고 디자인적으로 CLS와 이런 차이를 가졌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리뷰를 하게 되었고요.
2018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7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반년 조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반년이 좀안 되는 시간 동안 지금 구독자분들이 4,700명 정도 되는데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2019년에는 더 많고 더 다양하고 더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자 노력하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